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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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너 오면서 늘어나 시간이. 앉아 앉아. 아유 괜찮소? 당장은 뭐 괜찮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아파보여 씨. 저 아프니까 좀 잘생겼는데요? 퇴폐. 제가 모르는 여자 게스트 있는지 일단 검색하겠습니다. 아, 왜 벌칙인데 모르는 게스트를 찾으실 생각? 언제나 당근과 채찍이 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있는지만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. 저 할 때 당근과 채찍이 있었나요? 아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생각해요. 나의 인생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. 없군요. 예. 아니 그래.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완하나님이 도대체 뭘 싫어할까? 그들이 오면은 그때 시작하죠. 그들 약간 밤나물 같은 느낌이거든요. 밤나물이 뭐죠? 그 밥의 그 나물. 약간 내가 억지 부려서 네. 야 집에 가 하면 갈 수 있는 그 밥의 그 나물들. 아니 쫀득쿤 네. 피치 카톡장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톡방이 하나 있네요. 목이 아픈 멤버 한 명 뺀 나머지 네 명의 멤버가 있는 단톡방이 보이네요. 아 버블 버블하셨네요. 익숙한 친구들이죠. 아무튼 그래? 오늘 완아가 뭘 제일 싫어할까?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완아가 뭘 제일 싫어한다 생각하세요? 주차비. 모텔비. 양갱님은? 몰라요. 관심이 씨바 진짜 관심이 없네. 자 일단은 자 오늘 있었던 콘텐츠 딱 끝나면 다 삭제. 자 일단은 오늘의 콘텐츠가 그래서 뭐냐,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와나나님이 언제 제일 빡칠까. 솔직히 뭐 밖에 나가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해도 이 사람 즐길 사람이에요. 맞아. 가끔가다 빡치는 모먼트가 언제 나오냐, 여러분한테 훈수하거나 뭔가 열받는 말을 했는데 반박하지 못할 때. 맞아. 반박 못할 때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 와나나 30분 동안 아봉시키고 옆에서 훈수두기 콘텐츠를 보겠습니다. 아 너무 좋은데? 아무 확실히 하고 저희 신변 지켜줘야 네. 돼요. 아 근데 나 정확하게 이것만 말해줘. 네, 하기 맞아. 싫은데 컨텐츠여서 하는 거야. 그럼 지금부터 원나나의 최악의 하루 만들기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오빠 마이크 앞 좀 해. 야 이 철없는 원나나야, 집에 이사 있으면 치우셔야지 병신 새끼. 예, 잠깐만 말을 하시면 안 돼. 아, 근데 너무 티가 하시면... 나가지고. 예. 왜냐면 아 근데 다 틀렸어요 지금. 아 그래요? 네 다 틀렸어요. 어 그래요? 네. 본인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준비하고 중요한 줄 아는데 사실은 꼰대 같고 애매근. 애매근이 아닌 그냥 늙은 거인. 늙은 거 아닌 거인 그냥 꼰대인 거인. 형 여자들한테 말하는 거 존나 역겨워 좋아요. 코가 존나 못생김. 코 돈 주고 한 거였어? 심지어 세 번 했음. 와 존망했네. 위아래로 얼굴 줄여야 됨. 코 때문에 안 줄여짐. 앞머리로 가린 게 저 정도이네. 돈도 많이 벌었으면 옷 좀 사라. 맨날 같은 옷 입지 말고 유니폼이냐? 이제 돈 없음 크크. 가슴 아파서 못하겠어. 쿨한 척하지만 지금 진짜 옷이 별론가 생각하고 있는 쿨진 종이원이면 개추 크크 개추요 크크. 눈 화장도 한 거임? 아니면 당 떨어진 거임? 눈 주변 노란 게 심부도 고약해 보임? 전형적인 놀부상. 스트리머 아니었으면 진짜 한 대학 아니다 원오구 올림. 아니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네. 원오 전화해서 같이 참여하지 않겠어? 그냥 원오 좀 오라 그래. 전화 잠깐 한번 해봐. 지금 할 수 있는지. 초대했어. 원오야 그냥 작가님 욕하면 돼. 원오야 패드립은 안 된대. 페라리 깨끗한 돈으로 산 거 맞음? 아 회원이 개 팔고 싶으면 개추 크크나 소환홍대 개추 놀랐다. 아 저 아니에요. 얼음 추잡하게 먹네. 얼음 좋은 나 추잡하게 먹네.
뭘 봐? 눈 끌어라. 네가 뭘 할 수 있는데? 못생겼어. 진짜 못생김. 장난같지? 진짜 못생겼어. 나 존댁인데 이걸 쓴 사람 은별이인 진짜 다해. 뭘 보노? 나 원호인데 그냥 맞짱 한번 뜨자. 자, 끝났습니다. 당사 나가세요. 아, 예. 아, 이렇게 짧다고? 더 하고 싶었던 거니? 아, 아니요, 그냥 못 뽑은 것 같아서 마음을. 아, 충분히 뽑은데? 그래? 너무 약하게 하지 않았어? 몰랐던 것 같은가? 회심의 5분 한번 더 줘볼까요? 아, 회심의 5분? 어. 오케이, 회심 5분 드릴게요. 회심 5분. 그리고 5분 끝나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 지금 있나요? 지금요? 예. 아니 뭐 딱 기억도 안 나는데요. 아, 그래요? 예. 5분 타이머 시작할게요. 라스트 5분. 병신 쿨한 척하노. 아니 뭐 딱 기억도 안 나는데요. 예. 잘생긴 척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육다리. 곧 존대기가 영다리 탐방 갈 때. 입술 삐쭉 나온 거 진짜 주탱이 꽂고 싶어. 아가리 닫아라. 웃을 때 이빨 좀 보이지 마라. 진짜 부순다. 다 뿐쳤나 지금? 목적 조커의 대기실을 웃으래. 이빨 보이게 웃지 말라 했다. 아, 네, 이렇게 근 30분 동안 야자 타임. 아,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? 아니, 그 내용을 떠나서 가장 훅 들어왔던 게 다시 오픈 시작됐을 때 저의 처음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. 병신 쿨한 척하네. 어, 그게 나는 정말 너희들의 드립을 더 펼쳐봐라 했는데 뭐 말해도 그냥 너무 비난 같아. 야, 원아, 왜 카드 그만 보내. 나가. 저 한마디 하고 갈래? 마니한테 한마디 하고. 형. 어. 좀 움직이지 마. 목적 조커의 대기실을 움직여. 생각보다 약하게. 아, 일단은 그게 있어요. 제가 놀랍게도 타임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? 이게 왜 그랬냐면요. 물론 저한테 한 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서로 단톡방에서 맨날 하던 짓이에요. 바뀌는 해. 그냥 내가 오늘 어떤 마인드로 왔는지 알아? 오늘은 은별이랑 지내는 원호의 마인드로 와야겠다라고 하거든. 그랬더니 내가 예측가능한 선에서 아니에요. 각자 아 이거 공감된다 재밌었다 싶은 것들도 한번 얘기해봐. 뭐가 있는지. 나 이거 잘생긴 척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육다리. 아니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게 육다리면 있잖아. 가족이랑 얘들이 봐주면 끝이야. 존댕이가 탐방 가자.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빨 보이지 마 웃지 마라 하는데 이 새끼 이빨. 저 아니 아니에요. 그 좋아요. 방종. 가볼게요 여러분들. 이만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가보겠습니다. 안녕.